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시흥 목감에 위치한 야구 레슨 플러스 키즈골프를 레슨하는 곳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곳에 제가 왜 왔냐? 이곳도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배가 있는 곳이라서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아마 제가 소개해 드릴 때 확신을 갖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오늘 그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넘버원 골프 채널 골프 매직TV의 저는 권혁길 프로입니다. 자, 그럼 인터뷰를 먼저 시작해보고 레슨장을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LG 트윈스 야구선수 정재욱이라고 합니다. 우리 재국이 형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LG 트윈스에 계셨고 몇 년 계셨죠? LG에 11년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 넥센에서 선수생활 한 2년 정도, 그 다음에 투수코치 넥센에서 2년 정도, 그래서 총 한 투에서 15년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재복이 형을 다 아실 텐데, 프로야구에서 한 15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계신 아주 초특급 네, 선수였고요. 그리고 사실은 재복이 형이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죠? 2002년도 부산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를 하셨는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프로 선수들을 다 뽑았는데 유일하게 아마추어로서 뽑힌 선수 아니었습니까? 네, 제가 또 운이 좋게 프로 선수들이 참가하는 아마추어도 마찬가지였지만 유일하게 또 아마추어로 또 발탁이 돼서 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었습니다. 이야, 금메달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경기를 계속 나가셨던 건가요,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도? 총 9이닝을 던졌고요. 아, 9이닝? 아무래도 조금 필리핀전이나 중국전 나가서 9이닝 무실점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선발로 나가셨어요? 한 게임은 선발로 나갔어요. 한 게임은 중간에 나가서. 이렇게 잘한 게 있으면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못한 게 있으면 아웃 기억 안 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죠? 맞아요. 근데 병역 혜택이 있다 보니까 지금 병역 그 혜택을 가서 물어봤더니 기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록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고. 그러셨구나. 아, 그러면 군대를 군사훈련 4주만 했다고. 필수! 저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건 이건 당연한 거죠. 어쨌든 뭐 이렇게 그 넥센 히어로즈 투스코치까지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많은 꿈나무들을 위해서 이제 레슨을 좀 하시다가 지금 이곳 목감에 지금 레슨장을 차리셨는데 차리게 된 계기가 어떻게? 제가 여기 지금 시흥 목감에 지금 5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그다음에 여기가 아이들이 조금 좋아하는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알려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네. 생각보다 많이 넓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레슨, 그러니까 야구 레슨 받기도 좀 편할 것 같고 특히 지금 스페셜하게 키즈 골프로 또 지금 레슨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이따 한번 이제 어떻게 레슨하고 있는지를 좀 짚어볼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케이스예요. 장소를 대관을 해주세요. 근데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잘 아시지만 트니트니? 네. 보통 트니트니가 뭐 백화점 가서 교육을 받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문화센터 가거나. 근데 지금 이곳에서 유일하게 트니트니를 또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보통 지금 시흥에 지금 살고 있는 지 오래다 보니까 주변에 대형마트나 트니트니 문화센터 같은 곳이 좀 공간, 거리가 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거리가 있는 거를 조금 판단하고 매주 금요일만 네, 하루만 지금 이곳에서 이곳에서 트니트니 수업을 전문가 선생님을 불러놓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이 지도자들이 너무 하나만 생각하는 게 사실 아쉬운 건데 근데 지금 여러 방면으로 그렇죠? 야구를 했다고 해서
야구만 레슨 하시는 거가 아니라 또 키즈 골프를 또 활성화시키시고 당연히 뭐 야구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대관까지 해서 트니트니까지 또 교육을 열고 있다는 거에 사실 제가 놀랐거든요. 그래서 많은 또 지도자를 준비하고 또 레슨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긴 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먼저 성장을 해야지 프레야구든 골프든 그렇죠. 취미반이 활성화가 돼야 나머지 그 엘리트로 또 올라가는데 지금 그 밑에 단계를 지금 제가 볼 때는 잘 만들어주고 계신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자리를 준비하게 됐는데 오시기 어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인터뷰 이후에는 어떤 레슨을 하고 계신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제목이요. 그러면 지금 키즈 골프도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이 보통 그 궁금해하시는 게 차량 운행. 아, 맞아요. 차량 운행 하나요? 차량 운행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되나요? 목감이지만. 목감동 네. 안에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목감 안에서는. 아, 좋네요. 네. 그러면 지금 키즈 골프에 특화된 네. 레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레슨 위주로 좀 하시나요? 골프, 키즈 골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야구를 지금 30년을 했지만. 네. 기본기에 대한 부분을 제일 많이 강조하고 기본기가 돼 있어야지만이 안전하게 즐기면서 더 좋은 스포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지금 골프채가요 되게 특이하거든요. 지금 이게 뭐죠? 이게 스네그 골프라고 해서 스네그 골프 만들어낸 골프채입니다. 그러면 그 골프채가 제가 볼 때 지금 이 그립부터가 조금 신기한데요. 네.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어린이들을 위해서 네. 그립을 잡기 쉽게 네. 노란색과 빨간색이 들어간 그립으로 만들어져 있고 육각형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되게 쉽게 잘 잡힐 수 있게끔 헤드도 여름 엄청 커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사실 쉽게 골프를 배우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도 지금 동그라미가 있고요. 그죠? 또 패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공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제가 볼 땐 테니스 공인데 그냥 실제 테니스 공이랑 좀 다른데요? 테니스 공보다는 조금 더 작고요. 팔굽혀펴기 이루어질 수 있게 네. 이쪽으로 칠 수 있게끔 네, 오 달라붙일 수 있게 조금 더 털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한번 치는 걸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보여주시면 가볍게 치는 네. 연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가 되시면 내려놓고 왼발만 조금 나가서 돌리시면 와 자, 그러면 사실 부모님들이 실제적으로 골프도 배우고 네. 싶어 하시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네그 골프를 배우고 난 다음에 커리큘럼은 뭔가요? 그 다음으로는 진짜 실제, 실제 골프 클럽이 있네요. 할 수 있게 네. 저학년용, 고학년용으로 준비를 네. 해놓고 있고 개인적으로 채널 준비해서 오시면 실제 골프도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3까지 야외로 나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또 준비되어 있군요. 네. 지금 그러면 실제 골프는 이곳에서 네. 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되고요. 한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이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많이들 선호도 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특히 좋아하시죠. 제 생각은 차량 운행이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야구 플러스 골프 이렇게 레슨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퀴즈로? 주 2회로 하게 되면 네. 1회 야구, 1회 골프도 가능합니다. 아, 네. 그러면 두 개를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네. 다양하게 스포츠를 접해보고 경험을 해봐야지 나중에 성장하면서 오히려 자신감도 생기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많이 네. 변한다고 생각해서 그 외에도 축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워밍업 형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친구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또 뛰어놀 수 있고 더 즐겁고 재밌어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야구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으십니다. 야구 레슨 같은 경우는 지금 키즈만 하고 계시진 않잖아요. 아, 그럼요.
지금 6세부터 성인들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선수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와서 개인 레슨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어차피 지금 뭐 예약제다 보니까 지금 여러 선수들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사회인 야구가 와서 대관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직접 제가 알려주기도 하고. 오, 대관을 하면 서비스로 레슨도 해주신다는 건가요? 오늘 조금 짧게. 와, 그러면 어차피 지금 키즈 골프 같은 경우는 스네이크 자격증이 있으셔서 키즈 네. 전문으로만 하시는 거고 사실 야구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야구 꿀팁 하나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사회인 레슨을 하다 보니까 네. 선수들이 보통 글러브 끼고 있는 손을 사용을 안 해요. 아,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내 몸에 같이 더 있는 네. 신체다 보니까 네네.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네. 더 강한 힘을 더 발휘할 수가 있는데 아. 보통 이 글러브 끼파는 사용 안 하고 여기 오른팔로만 아. 왼쪽 팔만 사용하다 보니까 왼팔의 이용을 잘 못한다. 그렇죠. 아파하시기도 하시고 불편하시기도 하시죠. 네. 그래서 항상 같이 움직이는 아. 방향도 잡아줄 뿐더러 네. 내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에 제지를 해놓고 네. 그다음에 같이 힘을 써야지만이 아. 힘을 더 던질 수 있고 밀고 당기고의 역할을 같이 해주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아. 이 모든 공을 던지면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모든 힘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네. 팔을 사용 안 하고 던지는 팔만 사용하면 팔로만 던진다는 아. 표현이 맞습니다. 팔로만 던진다. 굉장히 좋은 꿀팁이었던 것 같고요. 네. 야구뿐만 아니라 키즈 골프를 배우고 싶은 분은 꼭 이곳으로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과격태 프로를 알게 된 게 이제 학교 후배다 보니까 네. 오래됐지만 많은 저한테 멘토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스네그룹도 소개시켜주고 골프에 대해서 달려주고 반대로 또 이제 제가 좋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많은 어린이나 어른들한테 베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받기만 하면 안 되고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또 생각이 너무 강하신 또 선배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기대하고요. 생각해 해야 되는 모습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